이 감각을 익히려면 반드시 왼발 힐업 누르고 빵. 허리치 깁스할 것 같네요. 그쵸. 이게 손대석이 웃으면 안 되는데. 사실은 골프를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초보자분들이 네. 하체 움직임을 연습을 더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집에서 할 수 있는 파워 골프 홈트 두 번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자리에서 뛰어서 점프를 할 건데요. 제자리에서 뛰어서 뒤를 돌 거예요. 이렇게 그냥 뒤로만. 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약간 저건데요. 김연아 선수의 트리플 악셀. 맞아요. 어 맞죠. 그런데 우린 세 번 돌 순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돌 건데. 한 번만. 1점 반바퀴 180도 뒤로. 착지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고요. 많이 하시는 실수. 어? 이렇게 위로 몸이 제껴지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실수. 너무 앉아버리는 거. 아... 절대로 안고 끝나거나 너무 몸이 까지면 안 되고 똑같이 코어를 잡고 뒤로 돌아서 완벽하게 중심을 잡고 끝나야 합니다. 이거는 프로 선수들도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는 트레이닝이에요. 어,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실제로도 많이 하셨나요? 저도 태어나서? 많이 했어요. 네. 저는 근데 되게 물을 좋아해서 네. 저는 물 속에서 많이 했어요. 이것도 물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저항을 느끼기 위해서 막 계속 해본 거예요. 그게 이 장타의 비결이네요. 맞아요. 한번 그러면 저희 다 같이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뒤로! 자 우리 어! 안정적이시네요 역시. 그쵸? 자 우리 애경이 한번 볼까요? 준비 시작! 약간 잘한 듯? 뭔가 울린 듯? 약간 더 사뿐하게 착지하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네. 운동의 포인트는 착지할 때 부드럽게 안착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네. 최조 선수처럼? 맞아요. 맞아요? 정말 사뿐하게 착지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가동 범위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맛보기로 순한 맛 뒤로 돌기를 했고요. 이번엔 매운맛 360도 돌기를 할 거예요. 이번에는 360도 이렇게 360도를 돌아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잘하는데요? 다행이다. 저도 오랜만에 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준비 후! 솔직히 돌았어요, 이거는 돌았어 돌았어요. 아 뭐 그래도 많이 돌았는데 너무 쿵 떨어졌죠? 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최면이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최면입니다. 아. 애경 친구가 180도 돌았을 때랑 360도 돌았을 때 소리가 달랐잖아요.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뛴 것처럼 360도 뛰고 나서도 해주셔야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점프를 했다는 거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는 얘기네. 그렇죠. 사뿐사뿐. 오, 예술적이네요 표현이. 어머 그럼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한번 쏴주시겠어요? 그래서 360도면 네. 하나 둘 셋? 네? 아. 360도인데요? 아. 쉽지 않네요. 한 번 더 한 번 더 준비 시작. 오 이거 너무 안 주신 거 아닐까요? 균형 때문에 균형 잘 잡은 거죠. 오른쪽 도는 거랑 왼쪽 도는 거 그 가동 범위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자 자리로 가서 오른쪽으로 360도 와. 왼쪽으로 360도 한번 돌아볼게요. 자 준비 오른쪽 시작. 저도 지금 가동 범위가 훨씬 좁은데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야 이거 안한지가 꽤 돼가지고. 자 그러면 반대 왼쪽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 죄송해요. 왼쪽으로 다시 한번 왼쪽, 오케이. 자, 고! 어, 겨우 됐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골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걸 회전해서 점프하는 동작을 일상생활에서 접해보신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아, 이런 느낌으로까지 과하게 회전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낌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점프를 한번 저희가 볼까요? 애경씨가 하는 걸? 어, 애경씨 보여야죠? 네, 네. 애경씨가 아까 이쪽으로 돌 때 굉장히 막히는 느낌이 들었잖아요. 이게 스윙적으로는 약간 블락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약간 어드레스 했을 때 높이보다 들리기 때문에 슬라이스나 훅이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으로 360도 점프 준비 귀에서 피 날 것 같은데? 시작! 오!
좋아. 잘한다. 이번에 가동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네, 사뿐하게 가는 거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준비. 한 번 더요? 네, 준비 시작. 사뿐, 사뿐 시작. 아, 안 되겠는데? 방금 보셨어요? 뒤꿈치부터 나왔어요. 그런 게 좀. 뒤꿈치부터 나오면 안 돼요. 오케이, 그쵸? 이게 보행을 할 때도 이렇게 해야 사뿐사뿐이죠. 이렇게 하면 쿵쿵이거든요. 네, 사뿐사뿐. 자, 마지막 시도 준비 시작. 발목이 부러질 것 같아. 만약에 이게 한번 했는데 180도에서 잘 안 된다 하면 집에 혹시 훌라후프가 있다면 이런 방법도 참 느낌을 잡기 좋습니다. 회전을 하면 좋겠지만은요, 회전 점프가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그냥 백스윙 모양을 한번 해보시고 어깨는 오른쪽 모서리를 보고 계시고 이 안에서 내가 쭉 도는 느낌으로 제자리에서 회전한다는 느낌을 받아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도는 건가요? 점프하는 건가요? 점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네. 훌라후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 안에, 그렇죠, 이 지금 자 가만히 계세요. 자, 이 통 안에, 이 통 안에 갇혀있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보세요. 회전? 회전? 회전! 이 곡선대로, 그렇죠. 훌라후프 선대로. 이 훌라후프 선대로, 원대로. 서클.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 이렇게 뒤에서 도는 느낌 많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네. 이 통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스윙하시는 스타일이 이 통 안에 있는데 자꾸 스웨이 되는 동작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간격을 주시고, 자, 여기서 백스윙을 해서, 그렇죠, 백스윙을 하신 다음에, 자, 우리가 다운스윙이 뭐죠? 자, 다운스윙은 클럽이 이 정도 위치하고 약간 스쿼팅 된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 팔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팔이 아니라 팔을 두고 몸을, 하체를 비틀어서 힘을 쓰세요. 그렇죠, 한 번 더. 그렇죠, 한 번 더. 하체 움직임 훨씬 좋다. 그쵸, 이게 하체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우와, 자, 예를 들면, 자, 해보세요. 하나, 자, 둘, 저를 딱 여기서 멈춰도 돼요. 둘, 괜찮아요. 때려도 되고, 그렇죠, 더. 그렇죠, 더.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렇죠, 자, 다시. 그렇게 되면 더 좋아요. 와! 좋아요. 그럼 우리 그런 느낌으로 빈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빈스윙 두 번. 공을 한번 쳐볼게요. 네. 과연? 그렇죠. 소재가 달라요. 좋아요. 자, 공 쳐볼게요. 과연 그녀의 비거리는 얼마나 늘 것인가? 팔은 클럽을 거둘 뿐. 거둘 뿐. 잡을 뿐. 잡을 뿐. 자. 그렇죠. 우와, 대박. 와우. 굿샷. 대박. 너무 잘. 와우, 190. 오. 와, 우와. 이게 약간 팔로 힘을 쓰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몸의 힘을 써야지만 더 비거리나 장타를 칠 수 있다. 한 번 더, 라스트. 지금 이번에는 팔은 좀 더 부드럽게 하고 몸으로만 훅 하는데 그렇죠. 큰 힘이 빠지면 제 생각에는 한 86마일까지도 나올 것 같아요. 올려만 주시고. 그렇죠. 정훈아, 너 너무 잘한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치고 있는지를 참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실과 오해. 그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진실은 이런 간단한 동작으로 거리가 늘 수 있다는 겁니다. 미끄러지지만 않게 집 안에 세팅을 해 놓으시고 이렇게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비거리를 업 시킬 수 있다는 사실! 그럼 저희가 알려드린 골프 파워 트레이닝을 꼭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 조금 더 훅 하고 장타를 날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Baby, take my hand, hold it tight just like you do. Feels so good, so good.